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유튜브 채팅창에서 장난하지 말고 오늘 나오세요. 고객 응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좀 밀렸고요. 오늘 뭐 출발은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유럽이 막 빠지면서 그다음에 지표도 안 좋고 그러면서 걱정이 됐는데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강하면서 야 우리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출발 지수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뭐 그저께도 2281포인트에서 딱 밀렸거든요. 네. 오늘도 시가는 2278포인트 딱 출발해서 2281포인트 딱 찍고 그때부터 이제 좀 흔들렸습니다.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제 차익 매물도 나오고 뭐 장중에 미국 주식 미국 이제 선물도 오락가락 했었어요. 오락가락 뭐 이제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1% 상승했고 S&P는 0.2% 상승했는데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플 액면 분할 이런 얘기로 거의 한 1% 이상 둘 다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안 좋게 줬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9% 하락했습니다. 어허, 예. 이렇게 두 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요. 뭐 오늘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을 좀 크게 하면서 LG화학 실적 발표가 됐는데 괜찮았던 모양이죠? 네, LG화학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해서 815포인트로 끝났는데 이것도 뭐 상승이 아주 건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상승 종목이 46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790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뭐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요.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시가총액 상위에서 많이 오른 종목 보면 시젠 6.8% 올랐고요. 시젠은 계속 신고가죠? 네, 계속 갑니다. 알테오젠 9% 올랐고요. 메드팩토 5%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슈가 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언택,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내 종목은 재미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많이 좀 변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개인들이 또 팔다가 오늘은 지수가 좀 빠지니까 개인이 4,70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800억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5거래를 연속 샀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기록을 이어가지 못하고 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2,3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300억 순매도, 외국인이 800억 순매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 양 매도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장은 조정장이었는데 조정장 사이에서 빛난 2차전지 주식들. 네. 오늘 2차전지 LG화학이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LG전자? LG화학. LG화학에서도 네. 배터리 부문이 실적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네. 배터리가
계속 적자였어요. 이제 2018년 4분기인가 한번 깜짝 흑자를 내고 네. 계속 적자였는데 LG화학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은 6조 9,352억 원, 영업이익은 5,716억 원.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2.3%, 전기 대비는 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0% 잘 나왔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배터리 쪽이 흑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항상 여기가 적자였어요. 예전에 까먹던 거 안 까먹으니까 이렇게 네. 실적 좋아졌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고 석유화학 쪽도 실적이 지금 다섯 개 분기만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때 지금 석유화학 쪽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은 수요만 괜찮으면 유가 떨어져도 왜냐면 제품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지면 유가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네,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에는 중국이 수요가 괜찮아지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은 크게 안 올라서 영업이익률이 5분기 만에 두 자릿수 때 13%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석유화학에서도 4천억 이상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잘 되고 석유화학도 잘 되고 원래 LG화학은 예전에 이제 석유화학이 좋을 때는 롯데케미칼 막 급등할 때 LG화학은 같이 못 갔어요. 야 니들은 배터리 계속 적자잖아 이러면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았고 네. 삼성 SDI나 이런 쪽이 막 급등할 때는 야 너희 지금 화학시장 안 좋잖아 이태순이 잘 돼봐야 뭐해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둘 다 잘 돼요? 캐시카우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LG화학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 하드캐리하는 그런 네.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오늘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네. 꽤 좋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활동 동향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생산, 소비, 투자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생산, 소비, 투자 다 좋게 나왔습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관공업, 이건 뭐 제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판매 이런 게 22.9%나 증가하면서 관공업이 7.2% 증가했고요. 서비스업도 2.2%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 네. 이 생산 쪽이 4.2%나 증가했고요. 소매 판매는 2.4% 증가했습니다. 준내구재, 내구재,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판매가 굉장히 좋았고요. 투자는 설비 투자 5.4% 증가했고 건설기성이 0.4%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동행지수, 그 다음에 선행지수 모두 다 개선되는 6월의 산업 생산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 5월 대비? 그렇죠. 그건 뭐 4월 대비 5월이 좋고 5월 대비 6월이 좋은 건 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점점 근데, 코로나에서 벗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4월, 5월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네. 6월은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는 거죠. 통계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월, 5월 급락 이후에 네. 다 7% 이상씩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은 아직 안 된 거다. 그렇지만 뭐 주식시장은 한 발 빨리 가니까 6월 달에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7월 달에 어떻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5월 달이 뭐 최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뭐 전에 이야기 좀 드렸는데 중국이 V자형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따라가는 이유가 중국이 재고 소진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오늘 지표였습니다. 네. 7월은 더 좋고 8월은 그때보다 조금 더 좋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GDP 성장률 2분기 때 나쁜 것만큼은 안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늘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한테 물어봐야죠. 뭐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대거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있는데 네. 아마 미국이랑 중국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니까. 미국도 중국도? 네. 미국은 좀 더 안 좋고 네. 미국은 뭐 이번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저번 주까지 보더라도 2주 연속 이게 예. 실업률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또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8일에 있을 고용 지표도 아마 전달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참 9월 원래 공매도 그만한 게 하기로 했던 게 네. 8월 말까지죠?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3월부터 공매도 스톱 6개월. 6개월이었으니까 네. 4, 5, 6, 7, 8, 9 그런가요? 네. 9월 말까지는 아직 두 달 남았군요. 네.
괜찮겠네요. 뭐가 괜찮? 아, 공매도 때문에. 근데 지금 공매도 못 치니까 선물 계속 팔고 있잖아. 이거 안 되면 뭐 저런 있죠, 다른 거라도. 뭐 그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네. 이제 대개는 선물 파는 건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에 베팅하는 거고, 공매도는 특정 주식이 괜히 날아가는 거에 대한 응징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다르겠죠. 네. 방향도 다르고. 알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좀 놀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 주말에? 네. 비가 많이 온다네요. 230mm 온다는데요. 혼자 놀러 가죠? 아니요, 저는 혼자는 잘 안 놀고. 아, 가족들하고 같이? 네,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네. 좋습니다. 잘 놀다 오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